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들로 눈길이 가는 요즘인데요. 실리콘웍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계열 분리를 통해서 LG를 떠난 바 있는데 이제는 삼성과 손을 잡겠다, 뭐 늘려가겠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간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80%였는데 이제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DDI를 공급하겠다 나서면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실리콘웍스 고점인 줄 알았더니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연일 고점을 키워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실리콘웍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오버슈팅 구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전에 실리콘웍스의 종목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상당히 좀 느립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수급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단시간 내에 급등했던 흐름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슈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일 고점, 즉 종가 부근 내에서 어떤 팬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어떤 조정 기간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가격 기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최소 한 2, 3% 정도 어떤 조정 가격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과 맞물리는 어떤 커플링 현상을 보여준 뒤에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을 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보여주신 분들께서는 전일 종가를 이탈하는 또는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 관점에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사실상 LG의 어떤 자회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실상 LG그룹 내에서의 어떤 수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그에 따라서 외형적인 또는 내형적인 어떤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앞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LG와의 어떤 주된 사업 영역에서 삼성까지 이제 그 영역을 확대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OLED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LCD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폭등 쪽으로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사실상 뭐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수요량 계속적으로 증가를 가능하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다라는 평가 주셨고요. 어제 급등했습니다. 어제 그 종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제가 주말에 백화점 다녀왔었거든요. 뭐 식당 앉을 자리도 하나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와 진짜 많다 싶었는데 백화점이 매출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대백화점 여의도 더현대 개장을 했었죠. 그 빛을 받아서 이 작년 대비 매출이 70%가 넘게 올랐다 그러고요. 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도 50% 안팎의 매출 상승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보복 소비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이 소비주, 백화점주 담아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저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복 소비 또는 어떤 억눌린 소비력이 지금 현재 뭐 폭발 쪽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작년 4분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시장의 주된 키워드이긴 합니다. 사실 어떤 계절성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뭐 앵커님께서 주말 동안에 뭐 가까운 백화점을 다녀오시다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이것저것 일단 좀 바람을 쐰다는 차원에서 좀 다녀오긴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참 많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토어에도 역시나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런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어떤 영업이익 측면 또는 어떤 매출의 증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주가의 상승까지 견인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현대백화점, 앞서 뭐 더현대 여의도의 어떤 오픈 이후에 상당히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받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오픈 이전까지 어떤 주된 상승세를 보여줘 왔었고 실제 그 이후로는 이렇다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어떤 소비력이 증가되었거나 또는 잠재된 어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뭐 신세계라든지 또 뭐 현대백화점도 앞으로 그와 같은 어떤 흐름을 좀 탈 것으로 보여지고 롯데계열 쪽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제 이커머스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사업을 유지해 왔던 대기업들이 차츰 앞서 뭐 쿠팡처럼 지금 어떤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와 유사한 어떤 배송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그에 따른 모멘텀이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재료 소멸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겠습니다. 이 백화점주 소비주 조금은 적극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주춤했었죠. 미국의 기술주들이 간밤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등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또 한 번 질주를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카카오는 52주 신고가 6일 연속, 6거래일 연속 달려주고 있습니다. 성장주 주춤했었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계속해서 가치주가 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갈지 아니면 성장주에 다시 시간이 돌아올지 성장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제가 앞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의 주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금리였습니다. 뭐 국채금리냐, 시중금리냐, 또 기준금리냐 그 어떠한 금리를 떠나서 일단 전체적인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 종목 선택이라든지 뭐 섹터 선택에 좀 고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단지 금리 상승의 악재로서만 받아들여졌는데 실제 이것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경기 성장까지도 그것이 내용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성장을 함께 병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사실상 실적주 위주로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여러 측면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1위의 이커머스 기업으로서 일단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반이 되고 있는 기존의 유저를 통해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이커머스의 실제 결제 금액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뱅크도 있을 것이고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따로 카카오 모빌리티 이것들의 기본적인 시가총액 규모를 약 한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이용자들 또는 실제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카카오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방면에 있어서 사업을 외형적으로 확장을 해왔고 실제 그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모르시고 정말 어떤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실적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연일 최고가의 어떤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별다른 하락세 보여주지 않고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회복이라든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이와 같은 실적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지션을 끌고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가권입니다. 고가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종목을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비중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땐 챙기시고 본물량을 끌고 나아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과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시장 오늘처럼 어떤 갭상승을 기대했지만은 갭상승, 즉 시가가 고가가 된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중소형 개별주들의 득세를 보여주는 시장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고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아가는 전략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뭐 카카오와 네이버 다 좋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카카오가 조금 더 매력 있을까요? 개인적인 뷰를 좀 여쭤보신다라면은 저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거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독점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도 그리고 그 외 서비스도 다방면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만년 2등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주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기업의 안정도 또 매출과 영업이익을 본다면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냐 네이버냐라는 질문에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똑똑하게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하면서 우리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주신명과 MTNW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